오늘은 이제 여름이잖아요. 어, 그래서 여자들이 좀 가장 신경 쓰이는 부위를 할까 해요. 팔뚝. 맞아요, 맞아요. 요즘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. 아, 진짜요? 그렇죠. 배는 가리면 되고. 맞아. 다리도 가리면 되는데 팔뚝은 안 가리시더라고요. 맞아요. 이게 여름이니까 또 민소매 되게 많이 있잖아요. 맞아요. 근데 또 팔뚝이 좀 많이 신경 쓰이기도 하고 잘 안 빠지는 부위가 이 팔뚝 밑에 살. 아, 진짜 안 빠지잖아요. 그거 저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. 이거 안 붙게 하려고. 여기가 약간 굉장히 안 빠지는 부위 중에 하나고 여자분들이 네. 되게 좀 싫어하는 부위죠. 팔뚝살.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팔뚝살을 폭발할 수 있는 운동을 준비를 해봤어요. 일단은 덤벨을 가지고도 운동을 할 건데 네. 덤벨이 없으면은 생수병으로도 가능하니까 생수병으로 네. 같이 운동을 해주시면 돼요. 집에서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네. 꼭 집에서 여름이 이제 왔으니까 확실히 네. 이거는 어쩔 확실히.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니까. 맞아요, 맞아요. 이제 여름이니까 확실히 그쵸. 같이 한번 해봐요. 네, 긴팔 입고 다니고 싶지 않으면 네, 열심히 네. 하는 걸로. 네, 알겠습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운동은 총 세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핸즈업이라는 동작이에요. 아주 쉬울 것 같지 않아요, 동작이? 네. 핸즈업만. 네, 맞아요, 맞아요. 핸즈업만 하면 됩니다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오버헤드 익스텐션이라는 동작이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덤벨 킥 킥백이라는 동작이에요. 네.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. 아, 킥백. 그 뒤로 이렇게. 맞아요. 맞아요. 힘든 거. 그 대신에 팔뚝 빼는 게 굉장히 효과가 높아요. 그래요? 네. 열심히 할게요. 힘든 만큼. 알겠습니다. 오늘도 화이팅 해볼게요. 네.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이제 워밍업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. 네. 네, 일단 양팔 위쪽으로 쭉 올려주실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오른쪽 손으로 왼쪽 팔목 잡을게요. 네, 손목을 잡으시고 옆으로 쭉 뻗어줄 건데 오른쪽으로 쭉 늘려줄 거예요. 네, 호흡 한번 마시고 천천히 다시 제자리. 자, 반대쪽 해볼게요.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 잡고 왼쪽으로 쭉 잡아당기면서 스트레칭 할게요. 천천히 제자리. 이제 양손 내려놓을게요. 이 상태에서 양손을 이제 원을 그리면서 움직여볼 거예요. 팔 운동 하기 전에 가동성을 먼저 좀 만들어주고 팔 운동을 하면 훨씬 더 좋아요. 네. 네. 자, 세 번만 더 할게요. 하나, 둘, 셋. 자, 반대편으로 다섯 번만 더 해볼게요. 하나, 큰 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해주세요. 네, 여기까지 할게요. 네,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 한번 시작해 볼게요. 네.